이번에는요, 맵쌀 스폰지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맵쌀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첫 번째. 맵쌀 가루는 박력분과 다르게 잘 뭉친다. 자, 뭉침으로 섞을 때 각별한 주의 요구됩니다. 자, 두 번째요. 맵쌀 반죽에 지나치게 공기가 많은 상태에서 팬닝을 하면 주저앉기 쉽습니다. 비중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. 자, 세 번째는요. 맵쌀 가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을 100%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맵쌀 가루가 잘 섞이지 않죠?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많이 일으키면서 저어주면서 균일하게 섞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비중을 무겁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. 굽는 과정에서 색이 나기 전에 문을 열면 주저앉게 되겠습니다. 생나기 전에 문 열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믹싱볼에 제일 먼저 계란을 넣어주세요. 자, 계란은 거품기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. 이때 잘 풀지 않고 설탕 소금을 집어넣으면 좁쌀 같은 덩어리가 생기겠습니다. 가볍게. 자, 완전히 풀어지면 어떻게 하냐면, 자, 위에 거품이 꼈죠? 거품이 끼면 다 풀어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설탕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탕 소금을 집어넣고, 자, 균일하게 섞으면. 설탕 소금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으면, 자, 뜨거운 물에 올려놓고, 중탕을 하겠습니다. 천천히 넣어주시면 돼요. 뭐 이거 붙이고 세게 저은 필요 없습니다. 온도의 균일함만 연결두면서 천천히 저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중탕이 끝나면 계란 비린내가 올라오고요. 계란이 진노랑으로 변합니다. 온도를 꽂아보면 보다 더 확실하겠지만요. 자,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 올리시고 거품기를 넣고 믹서에 장착해서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하고 난 후 고속으로 휘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거품이 이 정도 올라오면요. 그 다음에 고속으로 거품을 일으키다 보면 거품이 거칠죠? 자,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좀 치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2단을 오래 돌려서 거품체를 치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거품은요, 자,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100% 떨어지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바닐라 향을 넣겠습니다. 1단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면 반죽은 이것으로써 끝나죠. 자, 이번에는요, 채친 가루를 넣고 균일하게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품 반죽이 다 만들어져서 이번에는요, 가루제를 넣고
가로대로 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시험 볼 때 가로대로를 붙고 이 가로대로를 섞는 걸 혼자 하게 되잖아요.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할 때야 가루를 부어주는 사람 따로 섞는 사람 따로 하니까 조금씩 부어주면서 섞으면 덩어리가 잘 안 지겠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 볼 때 혼자 붙고 혼자 저어야 되니 부은 다음에 빨리 그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텐데 그 가루를 자꾸 들어 올려주세요. 올리면은 이렇게 덩어리지지 않고 잘 섞입니다. 자, 여기서 얼마만큼 거품을 줄이느냐가 중요한데요. 자, 거품을 줄인 그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유지 섞을 때 거품을 줄이시면 안 되고 지금 거품을 줄여야 돼요. 이 가루가 들어갔을 때 자, 거품이 자, 이런 상태로 죽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별리법은요 이 중량이 나와 있지 않아 제시된 팬의 개수에 맞게끔 균일하게 패닝하면 되는데 이 맷살 스펀지 케이크 자 이번에 추가된 맷살 스펀지 케이크는 분할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될 요구사항이기 때문이죠. 자 2호 팬이 제시되면 300g을 3호 팬이 제시되면 420g을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저는요 3호 팬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 420을 이렇게 붓고 패닝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울에 팬을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올려서 저울을 보면서 이렇게 420이 되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. 자, 이렇게 4개 준비하시고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